플랫폼 온라인 알바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연 플랫폼을 실행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여기 자동 로그인과 아이디 저장을 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한후 여기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본인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뜹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면 여기 온라인 출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바 배우기를 하시거나 알바 배우기가 익숙하신 분은 알바 입장을 하십니다. 알바 입장을 하시면 1, 2, 3, 4, 5라는 다섯 가지의 알바 입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1번 알바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채널 컨텐츠가 뜹니다. 여기서 여기 화살표 시가 있는 공유를 누르게 됩니다. 공유를 누르신 후 카카오톡에 본인의 친구 또는 채팅방, 단체 방에 선택을 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 단체방에 아까 유튜브 컨텐츠가 게재됩니다. 이게 1번 알바를 마친 것입니다. 이때 다시 뒤로 돌아가신 후 다시 2번을 누르시면 2번에 해당되는 유튜브 공유를 누르신 후 카카오톡에 또 다른 방에 선택 후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방에 컨텐츠가 또 공유가 됩니다. 다시 뒤로 가신 후 3번 누르시면 3번에 해당되는 유튜브 컨텐츠를 본인 카카오톡 친구 방에 게재를 합니다. 같은 방에 연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에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래서 다시 뒤로 가신 후 4번. 네, 이렇게 반복하시고 공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5번 마지막 공유 이때 유튜브 콘텐츠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이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공유를 다 마친 후에 시청은 알바를 마친 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바 제출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알바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홍보 내역 제출이라는 메뉴에 여기 보면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등록인 본인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닉네임이 등록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비밀번호는 이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비밀번호이니까 본인이 임의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숫자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회원 가입하셨을 때 입력하셨던 이메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다음에 제목에도 알바 제출이라고 자동 입력이 됩니다. 이때 내용에 알바 완료라고 입력하신 후, 예, 이때 여기 밑에 도배 방지라고 해서 이 옆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알바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381. 예, 이렇게 마치시고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알바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페이지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때 히어로페이라는 곳에 이렇게 금액이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일일 알바를 하게 되면 만페이가 기본이 됩니다. 만페이. 근데 본인이 2년 플랫폼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셔서 여기 인기도에 15,100 포인트가 있는 분들은 이 인기도의 숫자가 이 알바 아까 전에 하신 알바 만페이와 플러스 돼서 적립이 됩니다.